나는 솔로 16기 옥순 광수는 합동 라이브 방송을 총 두 번 했죠. 뭐 대부분 이들은 형커라는 설이 많지만 그들은 아직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옥순이 나라 얻은 표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한 댓글이 그냥 형커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광수 오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하는 일 모두 번창하길 바라며 늘 행운과 기쁨이 오빠 곁에 함께 하길 기원할게. 정말 수고 많았어요. 행복만 하자. 라는 댓글에 광수는 이렇게 남깁니다. 고마워요. 솔로 나라 안가 밖에서 유일하게 나라 알아봐준 가장 고마운 사람. 그리고 하트 얼굴. 그리고 힝. 저 말이 뭐라고 또 눈물이 나네요. 울지 말라면서 매일 내 마음을 울리는 1등 공신 광수 오빠. 그리고 마지막에 광수가 세기를 박습니다. 앞으로는 웃게 해줄게요. 네. 형컵니다. 힝 유유. 여기서 끝났네요. 힝이라는 표현 일반 오빠한테 쓰는 거 봤다 손? 현재 댓글 반응은 세 번째 결혼 축하 축하. 이제 덜덜덜 싱 생기는 거야. 스티커 사진 스킨십 하면서 딱 붙어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렸을 때 사귈 것 같더라니.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하면 안 되니? 굳이? 크크크크. 광수야, 결혼 선물은 옥순이에게 에르메스 차짜네트 진품으로 선물해주자. 옥순이 가오 살려. 광수 라방 때 남PD가 근황 물어보니까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음. 그때는 썸 단계였음. 저런 대화는 둘이 겐토로 나눠도 되는데 저런 건 진짜 관종들 한다고 밖에 안 보여. 축하합니다.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